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리오야단. 리오야단은 휘감듯이 움직이는 동물, 혹은 뱀, 악어, 용, 큰 바다 괴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비 두번 리오야단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요기 3장 8절에 나를 저주하는 자들, 즉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과거로부터 주술사. 구당 혹은 마술사 접신자를 의미합니다. 마귀의 저주를 불러내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액땜하기 위해서 복처를 받고 돈을 착취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리오아에다는 음부, 지옥의 깊은 암흑 속에 있는데 접신자들에 의해서 격동이 되어 인간 세상의 그 세력과 능력을 드러내는데 귀신의 능력은 거짓이며 눈속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귀나 귀신의 속임수인 저주를 불러내므로 인간 세상에서 신녀 혹은 박수무당으로 불려지는 자들이 마귀의 숙주들입니다. 또한 욕은 욥기 40장 1절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그 혀를 맬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말 그대로 낚시로 리워야단인 악어나 바다 괴물을 끼워낼 수 없고, 로프로 아나콘다 같은 큰 뱀이나 용의 혀를 묶어서 끌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낚시나 녹구는 추술사나 접신자, 마술사들의 주문이나 부적인데 그 부적이나 주문으로 마귀를 묶고 귀신을 낚아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상 접신자들이나 무당 마술사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오는 일은 마귀와 귀신의 속임수에 이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당이나 마술사들이 불러올려낸 죽은 귀신들을 통해 복화술처럼 말을 할때 진짜 죽은 조상이 올라왔다고 믿고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혹은 아이고 소상님 하면서 벌벌 떨면서 많은 복채를 무당에게 바치곤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귀신을 통해 사람들이 소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도록 만들려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접신자 무당들이 귀신을 불러낼 수는 있지만 마귀의 권세를 묻고 포박해서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당이나 접신자들은 작은 귀신들을 큰 귀신으로 누르고 또더큰 귀신을 불러내고 마지막에는 마귀를 불러내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마귀의 밥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묻고 사망을 물리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귀신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보면 달려와 발 앞에 엎드려 소리를 지르며 나를 멸하지 말아 달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06편 26절에서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논하이다 넓은 바다에는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 논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워야단은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큰 물고기, 악어 혹은 고래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리워야단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렌 뱀 리오아단, 곧 꼬불꼬불한 뱀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날 또는 하나님의 심판 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예수님의 재림날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리오야단을 벌하시고 죽이시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이란 말은 엄하고 큰 그리고 강력한 칼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엄하고 위대하고 강력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 세상에서 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와 사랑과 죄사함과 구원의 부드럽고 긍휼이 가득 찬 말씀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날카롭고 인정 사정 없이 광대하고 강력한 칼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에 리워야단, 즉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것들을 따르는 자들을 가차 없이 베어 버릴 것입니다. 이사야는 리워야단을 몇 가지 단어로 묘사했는데, 날쌘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쌘뱀이라는 말은 도망다니며 하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몰래 도망 다니면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 하와의 욕심을 꿰뚫어 보고 유혹한 태초의 뱀이었습니다. 그 뱀은 사탄이며 마귀입니다. 꼬불꼬불하다는 말은 왜곡하고 비뚤어졌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뚤어지게 왜곡해석하여 사람을 꼬여 하나님에게 불만을 가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악으로 비뚤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뱀, 즉 마귀를 뜻합니다. 바다에 있는 용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만든 상상의 동물이며, 서양에서는 드래곤이라고 하고 영험한 전설적인 뱀이며 구름과 비를 부른다고 알려져 있지만, 애군을 불러오는 흉한 동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용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 날에 이 전설적인 용의 실체인 마귀를 하나님의 거민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에스겔서 29장 3절에서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해서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고 했는데 이 악어는 드래곤 sea monster 이사회가 말한 용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학대한 애굽왕을 용이라고 불렀고 애굽왕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남유다 왕들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망정 절대 애굽을 의지하거나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마귀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죄악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연단을 받을지언정 죄악의 소굴인 마귀 아래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에레미아의 선포였습니다. 애굽왕은 세상을 죄악과 쾌락과 타락과 우상 숭배로 물들이고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 파멸케 하는 마귀의 상징이며 애국은 마귀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리오야단, 옛뱀, 용을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했고 온 세상을 꾀는 자, 즉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마귀,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마지막 심판대에 이 땅에서 쫓겨나 천년 동안 결박당했다가 무조경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데 그곳은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지옥, 깊은 곳입니다. 지금도 리오야단 예뺨, 용은 하나님의 진리를 비비꼬고 비틀어놓아서 왜곡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버리고 쾌락과 탐욕과 더러움을 사모하며 육체의 시궁창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그 믿기는 술과 마약, 오락과 쾌락, 문명의 이기와 스마트 세상과 유전자 조작이며 첨단 과학으로 불멸의 생명을 준다고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리워야단 사탄의 꼬임에 빠져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혼이 죽지 않을 것처럼 돈과 쾌락 그리고 권력과 부와 더러운 욕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과 같은 깊은 지옥이며 깜깜하고 끝이 없는 나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과 예수의 피와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사악한 리오야단을 처단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나아갑시다.